국내외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위기 때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10년 전 리먼 사태 이후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건 무엇일까요? 류정훈 기자입니다. 서울 종로의 금은방 밀집 지역. 연초만 해도 수요가 뜸했는데 7월 이후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합니다.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월 단위 평균 판매량이 한 6kg 정도였습니다. 7월 이후에 8월, 9월, 10월은 한 3배 증가한 한 260kg 정도 수준에서. 경제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. 10년 전인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나 이후에도 최고의 재테크 자산은 금이었습니다. 2008년 이후 3년간 재테크 수익률을 살펴보면 금 투자가 140%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 금 펀드, 주식형 펀드, 주식, 채권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었고 그에 따른 금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면서 금 펀드의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으로. 다만 전문가들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익률을 쫓기보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SBS CNBC 류정훈입니다.